게다가 오오오오 계속된 고릴라의 공격에 팔까지 물어버리는데 이야 어제 격한 반응에 고릴라가 더 놀랬다. 위협다 위협도 못해보고 실험은 그대로 종료됐다 종료. 얘는 바로 반응을 보이네요. 이거랑 똑같은 훈련은 아니지만 그런 방위견이라고 사람 무는 훈련을 했던 거예요. 맞아. 아하 그렇다. 야. 워즈는 범인을 제압하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오, 녀석이었다. 오. 그렇기 때문에 고릴라의 위협에도 당황하지 않고 공격할 수 있었던 것. 예상과 달리 대부분의 개들이 주인을 지켜주지 못했는데 자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아무래도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우리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누구도 우리 애기 우리 애기 하지 우리 보디가드 우리 경호원 그러지 않거든요. 항상 어떤 이 주인의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고 자라오는 게 익숙해져 있는 거죠. 네, 그 상황에서 어떤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나는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사람을 지키는 훈련을 받지 않는 이상 주인의 사랑만 받았던 개들은 위기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 게다가 집이 아닌 낯선 환경에서 발생한 돌발 상황에선 주인에게 더욱 보호받고 싶어 한다는데. 상황이 벌어진 장소가 내 구역이 아니었고 나도 어느 정도는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내 앞에 나를 위협할 만한 뭔가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 순간에는 뭐 주인도 내 가족도 먹이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내 몸을 피하고 도망가게 되는 그런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익숙한 공간에서 똑같은 위기가 발생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까? 지난번 주인을 버리고 홀로 채갈 길을 가던 불독 삐삐. 배신감 좀 들어. 집에서라면 좀 어떨까요? 비슷할 것 같아요. 또 실망하진 않을까 걱정됐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자 우리 고릴라 스탠바이 레디 액션. 고릴라 공격 개시! 주인을 공격하는 고릴라를 향해! 오오오오오 녀석! 사람께 치기 시작하는데! 게다가! 오오오 고릴라와 주인 사이를 파고들며 적극적으로 주인을 보호하는 녀석! 야야 고릴라 너 일로와 릴라 너 편하리로 내가 널 가만 안 둘라고 내가 너 아우! 야 이정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에 고릴라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아 집에서는 다르군요. 지키려고 그러네요? 오 대단한데요? 얼굴 살짝 폈어요. 놀랬어요 저도. 이야 주인의 실망을 한 방에 날려버린 완벽한 서력전. 잘해. 녀석 제법인데. 걸음 하나 살려라 꽁무니를 뺐던 삽살개 누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심하게 도망쳤었더라 했는데 털을 휘날리며 도망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이구 고릴라에게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녀석. 겁이 많은 강아지 그리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 이거는 별개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집 안에서 나와 같이 한 이불을 한 공간에서 같이 먹고 자는 그 아이들이 훨씬 더 유대관계는 더 좋다고 봅니다. 오늘 경진차 결론 똥개도 홈그라운드에선 한 점 먹고 들어간다. 이건 사람이랑 비슷하네.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경공들의 행동은 가지각색이지만 주인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모두 같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생각하지 말고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를 기억하십니까? 무시무시한 야생하고도 맨손으로 제압하는 카리스마. 파충류가 있는 곳이라면 세상 끝 어디에라도 파충류 전문가 미스터 달. 그가 다시 돌아왔다. 파충류 농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 한시도 숨 돌릴 틈이 없다. 그리고 그의 옆을 지키는 새로운 다크호스 뱀. 2013년 개사년을 맞아 다시 찾아온 미스터 단과 그의 새로운 파충류 친구들. 그 놀랍고 신기한 이야기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재밌겠는데요. 진짜 오랜만에 다시 찾은 단의 파충류 농장.
아, 여기 다니 보이시네. 그런데 제대로 인사 나둘 새도 없이 여전히 밥